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게임은 당근 칼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당근 칼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제 뭐 진짜 별걸 다 키웁니다. 당근 칼 키우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어린아이들에게 화제가 됐던 그런 장난감이죠? 아니, 뭐 아무튼. 바로 한번 해봅시다. 깔깔깔 게임 시작. 아니, 뭐야. 스토리까지 있어? 한번 볼까? 과일과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행복으로 가득 찬 과채 마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배고픈 동물들이 과채 마을을 습격했어요. 동물들은 과채를 마구 때리고 잡아 먹었지요.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과일과 채소들은 반격 준비를 했어요. 이제부터 정말 전쟁뿐이야. 평화를 되찾기 위해 과일과 채소들 반격. 이 이야기는 과채의 전쟁의 영웅 당근칼과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대체 뭔 스토리요?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적 체크 보상 받게요. 아, 이게 당근칼. 당근칼로, 아, 여러 마리의 몬스터를 한 번에 쓸어버리는. 뭐야. 아, 터치하면 내가 또 공격이 되네? 보스 등장. 바로다가 사망. 뭐, 튜토리얼 같은 게 없네요? 일단은 공격력을 강화를 해야겠죠? 공격력 강화. 게임이 뭔가 되게 허접한데, 할만하다, 뭔가 이상하게. 괜찮은데, 은근? 어? 뭐야, 감히 이곳을 침범하다니. 가지가지 나뭇가지 안에? 아, 이 검을 또 진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 누르니까 진화가 되네요. 공격력 플러스 120% 상승. 위에 버프가 있는데 아직 상점이 잠겨 있어요. 이거 언제 열리냐? 아, 10스테이지까지 가야 돼? 오케이, 빠르게 가자. 지금 광고 제거가 심하게 마려운 상태예요. 나이 떼거지로 몬스터 잡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뭔가 퀄리티가 게임이 구린데 괜찮네. 아, 근데 내가 아무리 빨리 터치해봤자 그 공속에 한계가 있다. 그거 아니었으면 카냐샥으로 그냥 해서 잡는 건데 좀 아쉽네요. 자, 가지칼 진화. 과연 오이칼 공격 속도를 좀 늘려줘야 되나? 이거 고작 7%? 도감도 있네. 아, 새로운 당근칼을 발견하면은 다이아를 주네요. 어디까지 있냐? 에? 끝이 없어. 왜 이렇게 많아? 와, 오케이. 드디어 10스테이지 클리어. 상점에서 광고 제거 패키지 바로 구입합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 전설의 명검 두 개는 뭐야? 현질이 이게 다야? 쌍칼 패키지, 순 눈보 패키지. 손은 눈보다 빠르다. 터치보다 두배 빠른 속도로 자동 공격? 아니, 그러면은 이 게임 다이아로 뭐 하냐? 아, 밑에 유물이랑 뭐 명검 있네. 아직 할 때가 아닌가 봐요. 일단 빠른 진행을 위해서 쌍칼 패키지랑 손눈보 패키지, 이거는 구입을 해야겠는데요. 아,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해. 야, 뒤에 뭐야 이거. 잠깐만, 뭐 난리 났어. 명검 패키지는 이따가 살게요. 지금 살 때가 아닌 것 같아. 아니, 속도 두 배로 공격하는 거 맞아? 더 빠른 거 같은데? 일단 스테이지 좀 뚫고요. 그동안에 돈이 많이 생겼는데. 자, 오이칼 다음에는 사과칼. 그 다음에는 파칼. 야, 돈 뭐야 이거. 미쳤어. 야, 왜 이래 이거. 공격력 좀 업그레이드하고, 여기서 공격 속도까지 올리면 더 빠른 거 아니야? 게임 완전 이거 옛날 감성이다. 너무 마음에 든다. 도감에서 다이아 받고. 자, 다음 칼은 고추칼? 명검 탭이 오픈되었습니다. 뭐냐 이거? 아, 다이아로 살수 있는 이 명검들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그럼 사볼까? 커타나 이렇게 구입하면은. 아, 데미지가, 잠깐만. 보유 효과로 올라가는 건가? 데미지 측정 한번 해볼게요. 지금 데미지가 대충 크리티컬 뛰면은 5000에서 6000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 명검 구입 요렇게 하면은 업그레이드까지 보면은, 아, 맞네. 보유 효과네. 일단 다이아로 살수 있는 거는 다 사야겠다. 치명타 확률도 조금 올려주고, 데미지도 올려주고, 피버 타임은 뭐야? 공격 속도도 좀 올려주고. 야, 이게 미쳤다. 중간에 약간 골드 많이 주는 몬스터가 있거든요? 화면을 그냥 골드로 꽉 채우네. 자, 다음 칼은 토마토 칼. 다음 칼은 배추 칼. 유물이 오픈되었습니다.
아, 이것도 다이아로 뽑는 거다. 광고 제거했는데 이거 누르면은? 어, 역시. 이게 광고 제거지. 다음 칼은 마늘 칼. 다음 칼은 호박 칼. 데미지 업. 아, 이거 계속 방치만 하면서 그냥 업그레이드 하면 끝인데, 이거? 랭킹 없나? 업적 보상도 받고요. 도감에서 또 받고. 어? 던전이 열렸습니다. 이게 뭐야? 과일 던전? 들어왔는데. 아, 타격 횟수. 그니까 여기 데미지 1밖에 안 들어가. 210번을 때리면은 그냥 골드 던전이네. 돈 많이 벌었나? 잘 모르겠다. 일단 진화 한번 또 하고. 이게 뭐야? 셀러리 칼? 어우, 지금 순식간에 너무 많은 강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지금 보니까. 어, 뭐야! 피버 타임! 아, 중간에 토끼가 방금 보셨나요? 토끼 누르면은 피버 타임 됩니다. 업적 보상 배교. 자, 다음 칼, 포도 칼. 아, 랭킹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자, 그러면 살 때가 됐습니다. 명검 패키지. 아,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해교. 이 1000원짜리 다이아랑 명검 패키지 구입했습니다. 데미지 한번 볼까요? 뭘산 거지 내가? 잠깐만, 생긴 걸 봐야겠어. 빨간 색깔 칼인데 이거? 그러면은, 아, 이거네. 줄피가르. 이거랑 뭐가 또 하나 샀어요? 유물 하나 또 뽑고. 아, 200개 지금 10번 뽑는 거야 한 번에? 던전 한번 또 들어가야겠다. 골드를 벌어야 돼. 아, 골드 봐라. 와, 여기 돈개 많이 주네. 너무 많이 때려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자, 포도칼 다음에는, 무칼? 다음은, 아, 이거 이름 뭐였지? 석류칼. 아, 유물 뽑기 마렵네. 현질 오지게 한 다음에 유물 그냥 엄청나게 많이 뽑으면 이거 분명히 강해질 텐데. 이 명검도 만렙이 있나? 만렙 며치지? 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만렙이 며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참아. 현질 해야겠다. 이 보면은 현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다이아 오지게 산 다음에, 명검 하나 삽니다. 이 다이아 한번 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골드로 강화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물 뽑기 그냥 싹다 해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다이아를 200개씩밖에 안 팔아. 1000원짜리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구입을 해야 돼요. 결론은? 아, 바로다가. 어, 뭐야, 망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아니, 이거 현질 몇번 했더니 구매가 안 되는데요? 지금 1900 다이아가 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계획 변경해서 이 명검은 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비싸. 이 다이아를 갖다가 전부 다 유물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싹다 뽑아 버리게.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아, 이게 꾹 누르면 강화가 안 돼. 이게 조금 불편하네. 자, 칼 진화, 브로콜리 칼. 그 다음에 던전 두루가자. 이거 때려 잡으면은 골드 오지게 봅니다. 유물 효과 때문에 아까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오케이, 클리어했고. 아, 이제부터 칼 업그레이드 하기가 조금 빡센데요? 돈이 비단위로 필요해. 이게 뭐야, 배야? 배칼이네? 이 상태에서 방치 좀 해야 되나? 아직 스테이지가 좀 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안 벌리는 것 같아. 지금 89 스테이지인데 빠르게 넘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주 열심히 해서 136 스테이지까지 왔고, 다이아 200개를 모았습니다. 요걸로 유물 뽑기 한번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칼 진화. 야, 뭐야, 이거. 산딸기야? 그 다음에는 이건 또 뭐야? 쪽파칼? 그 다음에 던전 두루 가서 오지게 골드 번다. 그 다음에 칼강화 또 해주고요. 버섯 칼. 그 다음에는 바나나 칼. 자, 이제 140 스테이지 입장하거든요. 이 스테이지 그만 밀고 이 몬스터들 잡으면서 골드를 벌어야겠어.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도감 얼마나 남았지? 아직 꽤 많이 남았겠죠? 지금 당근 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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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거의 한반 정도 오픈한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이 했네? 아, 근데 이거 돈 너무 안 벌린다. 지역을 좀 바꿀까, 스테이지를? 몬스터가 좀한 방컷이 나야 될것 같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어, 여기가 좀 빨리 깨긴 하네, 100 스테이지. 별 차이 없나? 잠깐만, 지금 최고 스테이지 다시 한번 가보면은, 아, 차이가 조금 있긴 하네. 근데 이거 스테이지 어디까지 있는 거야?
야, 이 미쳤나? 500스테이지가 끝이구나. 난 반도 안 왔네. 오케이, 칼강화 한 번 더 해주고요. 옥수수 칼. 이 마음 같아선 치명타 확률을 100%를 찍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아, 이 던전도 무슨 들어가려면 아직도 1597초나 남았어. 이거 언제, 아니 언제 기다리고 있어. 자, 다음 칼은 뭐야 이거. 청결체 칼이라고 하네요. 아, 여기서 방치해서 돈 오지게 벌어야겠다. 그게 답이다. 자, 현재 방치를 꽤 했는데 골드 강화도 하면서 했습니다. 이 방치하다가 든 생각인데, 저는 이 게임이 아주 간단한 게임이라 오늘 안으로 그냥 끝까지 다 깰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아니었어. 이거 한참 걸립니다 진짜. 아, 유물 현질이라도 이거 됐으면은 몰랐는데, 아, 이 1000원짜리가 이게 안 사져가지고 이게 좀 아쉽다. 마지막으로 당근 칼이나 진화할게요. 자, 다음은 뭐야 이거, 탕후루야? 리치 칼. 자, 다음은 순당무 칼. 다음 것까지만 한번 볼까? 자, 다음 칼은 아보카도 칼. 지금 도감을 꽤 많이 열었거든요. 얼마나 남았지 한번 볼까? 어, 진짜 얼마 안 남긴 했다 이거. 근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이제. 초반에만 재밌었지. 아, 후반 가니까 돈이 오지게 필요하네.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방치하면 그냥 끝판왕 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당근칼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당근칼이라는 장난감을 이렇게 게임으로 이제 만들어 버려 어렸네요. 좋았던 점은 이 상점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가격이 저렴하다. 제일 비싼 게 11,000원짜리야. 요즘 게임은 뭐만 하면은 그냥 11만원, 149,000원. 아주 퀄리티가 낮은데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가격이 착해서 좋았다. 당근칼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